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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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귀여워졌죠? 귀여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캉스에어에서는요. 이야. 네. 이야. 잠깐만요. 지금 지숙 씨가 어머머. 장호 선생님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신 거예요? 네, 그냥 할 수 있어요. 고추 생겼네.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죄송한데 이렇게 두 개를 여기 꽃 하나, 여기 꽃 하나를 김종서 씨에게 예. 아, 김정... 왜냐면 이제 네. 이제 락커도 좀 부드러워져요. 꼬마 친구들도 사랑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아이돌 락커를 만들어드릴게요. 아이돌 락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네. 10년은 어려 보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새 앨범 요번에 낼 때 이 헤어스타일로 가면 무조건 자켓 사진도 그 다음에 뭐 결혼식이나 뭐 중요한 자리 갈 때도 이 헤어스타일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습니다. 자, 뭐 요구르트라도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예, 예.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 자. 하나 잡고요. 집에서 하실 때 쭉 당기시면 돼요. 쭉 당기시면 돼요. 어머! 네. 어머! 네. 어머, 귀여운 꽃이 폈어요. 네. 집에서 이걸 해요? 잡고 끝에 쭉 잡아당기면 어머 또 생겼네. 어, 너무 귀여운 아리다. 아니 꽃이 되게 귀엽게 나와요. 다른 사람 되게 예쁘다. 다르게 어머 아이돌 라커 투애니 와봐. 투애니 와 아이돌 라커 어머. 아니 여러분 진짜 멋있죠? 네. 귀엽죠? 네, 제가 그러면 또 다른 헤어 악세서리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숙 씨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숙 씨! 네. 네. 이거는 어떤 악세서리인가요? 보니까 쉬워 보이지, 우리가 생각이 네.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발견한 머리를...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네요. 네, 그 너무 깜찍한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아까 너무 깜찍했잖아요. 네. 아, 나는 그냥 여성스럽고 어려 보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잘 보세요. 집중 타임입니다. 선생님은 손맛에 그 땀에 뚝딱뚝딱 정수리 쪽에 머리숱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거기가 숱이 없으면 키도 작아 보이고 볼륨도 없어서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밑으로 데리고 오면서 머리를 꼬아주시는 거예요. 아, 모아주는 거군요, 머리들을. 네, 이렇게 꼬고 꼬고 그냥 이렇게 꼬으세요. 옆에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아줘서 네. 꼬는 거예요, 모아서. 네, 대충 꼬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하나, 제가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네. 하나만, 한 가닥 아무데나 잡으셔도 돼요. 한번 보여주시래요? 네, 한 가닥 예. 빼고요. 네. 쑥 그걸 밀어요 그냥? 밀어주시는 네. 쑥 그걸 밀어요 그냥?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너츠가 돼요. 우와! 완전 이뻐요! 도너츠 말하네요! 아니, 어머 세상에. 그 되게 러블리해졌죠. 진짜 지금 나가지고 10초 만에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아니 이렇게 머리하고 나니까요 바캉스 하고 싶어요. 약간 소녀 느낌도 있고 네. 제가 예. 그러면 네, 헤어 악세사리 알려드렸는데 네. 해변가에서 너무너무 더우시잖아요. 네. 그럴 때 원터치 업스타일 알려드릴게요. 원터치 네, 업스타일? 그냥, 네. 자 우리 지숙 양에게 원터치 업스타일. 너무너무 더울 때 머리 다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것도 그냥 대충 쌓으세요. 대충 잡히는 대로 아 옆으로 디스코를 땄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그렇죠. 세 가닥 딱 아 이 머리 이뻐요. 아, 맞아.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 막 배우들이나 우와. 걸그룹들이 이게 샵에서 하는 머리 아니에요? 우와 네 근데 이렇게 따시면 너무 사극머리 같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헤어가 될 수 있는데 약간 또 여기 하나 잡고요 끝에를 네. 또 왜요? 오늘의 포인트예요. 원터치의 포인트. 네 자 갑니다. 네. 쭉 세 번 잡아당겨서 와 이쁘다 대박 그냥 고정 하나 이렇게 어머 오오 네 옆에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만들어 와 아니, 너무 로맨틱해요. 네 로맨틱하게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뒷모습까지 네 여름에 이렇게 하시면 누구보다 아름다운 진짜 킹카가 되실 어머나. 거예요. 와!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바캉스 헤어 비법 효희 씨. 아 저는 평소에 되게 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튀는 거. 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여행을 위해서 제가 염색 준비를 하는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염색이 이게 또 사실은 이게 아파. 쉬운 작업 아니지 않습니까?